뭐 질문 뭐예요? 두 가지. 아니 나가실 분들 나가시면 되지 뭐. 하나는 예전에 공부하실 때 이해가 안 돼도 막 꾸역꾸역 읽으셨다고 하셨잖아요. 그쵸 뭐 방법이 없으니까. 네. 제가 어떤 책은 참 재밌는데 어떤 책은 정말 꾸역꾸역 읽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공부하려면 이런 것도 읽어야 돼. 아닌데 책을 얘기해보면 독서라는 걸 여러분들 처음부터까지 읽으려고 하지 마세요. 너무 책은 처음부터까지 읽으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읽다가 아니다 싶으면 접었다가 다른 책을 읽고 다시 오면 또 이해가 될 수도 있어요. 네, 책은 다독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 가지. 저는 책을 본다고 해서 물론 처음부터 딱 봤을 때확 오면은 한 방에 싹 읽어버려요. 몇백 페이지가 되든 간에. 근데 어떤 건 읽다가 아, 이거 좀 의심스러운데 덮어버리고 다른 거 읽어요 그냥. 그러다 다시 한번 쓱 읽잖아요. 그래도 이해가 안 된다면 이게 또라이네. 이렇게 인정해버리면 갖다 치고 던져버려요 그냥. 내가 인생을 왜 여기다 협의를 해 내가 쓸데없이. 나 또라이니까. 그리고 두 번째도 또라이의 질문인데, 네. 그러니까 아까 그 이완용이 사서삼경 백독을 했다고 하셨잖아요. 얘는 사서삼경을 돈으로 외우던 애예요. 실제로. 사실 그 어떤 책을 봐도, 그러니까 제가 아주 옛날에 책을 봐도, 그리고 이덕일 씨의 책을 봐도 이완용이란 사람이 그다음에 명성황후가 되게 사기를 읽고 되게 똑똑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일론 머스크만 해도 막 얼마나 작품을 열심히 했겠어요. 근데 저는 사실 그 명성황후 사기와 그 명성황후랑 고종황후가 했던 걸 읽으면서 약간 무서웠어요. 공부를 많이 해도 이렇게 미칠 수 있구나. 그리고 저도 이제 공부를 하기로 해. 그래서 공부 진짜 제대로 잘해야 되겠다. 그래서 막 공부를 하기로 했는데 공부를 하고 있고 했는데도 아직도 저는 제 안에 그 미친 그게 나올 때가 되게 자주자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너무 불안해. 지금 막 상황이 막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막 전쟁이 나고 막 이러고 해서 막, 잘 모르겠어. 시대도 막 이상한데 그 안에 내가 너무 막 괜히 불안해지고 내가 너무 멍청한 것 같고 너무 잘 못하고 있는 것 같고 막. 그러니까 옛날에 그 저의 모습 있잖아요. 목표가 있으면 그 목표를 향해 가야 돼. 그 서구적인, 우리가 말하는 그 서구적인 그 성공하는 습관, 사람들의 7가지 습관, 막 이런 식으로의 그런 옛날에 그런 관점에서 날 보면 지금의 나는 진짜 아니야, 더 노력해야 돼. 막 이런 마음이랑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공부는 제대로 잘해서 좋은 정말 의를 추구하는, 의를 항상 쫓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이를 쫓고 있는 마음도 되게 많이 커지고.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해도 불안하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 저는 그러니까 만약에 공부를 하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케미에 와서 정말 열심히 고전을 공부하고 이러면 저는 불안하면 안 되는 건데, 왜요? 저는 지금도 되게 너무 많이 불안해서 막 위가 위험이 생길 정도로 막 그럴 때도 있고 막 그렇거든요. 하버드 대학 나오면 착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공부를 아니, 가만히 있어보세요. 하버드 대학 나오면 착해요, 안 착해요? 그렇지 않죠. 아니 그럴 수도 있죠 안 그럴 수도 있고 무슨 그렇죠. 말그 말은 뭐다 하버드하고 착한 거하고 관계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쵸 케미에서 공부를 한다고 이런 고정 공부를 한다고 해서 내가 불안함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여기가 무슨 부적이에요 문제는 그 불안함을 직시하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불안함이라는 현상은 인간 사회에서 없어질 수가 없어요 저는 안 불안해요 여기 안 불안하신 분 있으세요 혹시 아 나는 평화라고 정신병자 아, 세상은 아름다워 무조건 정신병자야, 정신병자. 불안하지요. 공부를 하는 이유는 불안함을 보는 거예요. 보면 여러분들 권투하는 사람이 눈 감고 주먹 날리면 어떻게 해요? 맞아 배지는 거지 뭘. 눈 뜨고 맞는 거예요. 눈 뜨고 맞는 거. 그 어떻게 눈 뜨고 맞냐? 많이 맞으면 되고, 그렇죠? 그리고 자꾸 시합을 해보면 돼요. 눈 뜨고 맞을 수가 있어요. 눈 뜨고 맞아야 얘가 주먹이 날라오는 걸 내가 대응해서 맞아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아, 난 절대 안 맞을래. 그럼 걔는 싹 권투하면 안 돼. 우리가 불안함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뭐냐? 또 다른 탐욕과 성욕처럼 에너지예요, 에너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여러분들 세상이 너무너무 아름답다고 해서 안 불안할 것 같으세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우크라이나 전쟁 없고, 한 70, 80년대 세상이 미국이란 나라가 질서를 잡고 갔을 때도 온갖 폭동과 최루탄 냄새 맡으면서 살았어요, 80년대에는.
하루하루가 전쟁터였어요. 자살하는 사람도 많았고 그때도 죽음의 연속이었습니다. 공장 직공들도 숨도 못 쉬고 살았고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이 나오고 막 그랬다고요. 세상은 한 번도 안정적이었을 때가 없는데 우리가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세상이 있을 줄 알고 그런 때가 있을 줄 알고. 하지만 우리에게 진짜 필요했던 것은 불안함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불안함을 보는 거였어요. 그 볼 수 있는 용기가 있었다는 거죠. 학문은 하버드대학을 나와도 서울대를 나와도 그 불안함을 못 보는, 볼 수가 없는 비겁한 인간이 있는 것 반면에 대학도 못 나오고 빌빌거려도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인간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학문을 하는 이유는 불안을 피하거나 없는 게 아니라 그걸 보는 거예요. 아, 이거구나 그냥. 그 불안함을 자꾸 보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강해지고 그 강한 담대한 마음 속에서 뭐가 나온다? 해결책이 나온다. 그거를 우리가 연습해 나가는 거예요. 뭐 인생을 훈련해 나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다 보면은 나의 불안함은 굉장히 상식적인 게 되는 거죠. 우리가 공부를 한다는 것을 자꾸 뭔가를 가짐으로 인해서 피하는 게 아니라고. 잘 안 되죠, 근데, 휴지 씨. 그쵸? 네, 잘 안 돼요. 안 되는 게 현실이에요. 되다 안 되다 되다 안 되다 이걸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도 그러니까, 너무 다 하루에도 똥 열 대만 싸는 거야. 뭐 들어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 틀린 거고 다 그런 거예요. 누구나 그래요. 유진 씨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래요. 다 그런데 얼마나 공부했다 그래요. 그쵸? 병무야? 얼마나 공부했다 그래요. 법률이라는 사람이 하루 이틀에 그런 이치를 깨달았을까? 제가 지향하는 건 여러분들이 워렌 버핏이 되는 거예요. 제가 지향하는 건 여러분들이 예수가 되는 거예요. 제가 지향하는 건 여러분들이 공자가 되는 거라고. 그렇죠? 아, 내가 어떻게 그런 게 돼? 아 그럼 여기 오지 마세요. 그럴 것 같은 아예. 근데 워렌 버핏도 불안할 수 있겠네요. 예수가 안 불안했을까요? 예수가 성경책 보면 불안함의 연속이에요. 겟셋만에 올라가가지고도 세 번이나 울부짖어요. 하나님 이 잔이 저에게 지나가게 하면 안 될까요? 아 할 수 없이 당신의 뜻이면 내가 가긴 가겠는데. 근데 여러분들 지저스 크라이스 슈퍼스타였는 제가 오늘 아침에도 뭐라 말했지만 영어로 뭐라 그랬어? Before I change my mind. 뭐예요? 내 마음 바뀌기 전에 빨리 해 당신. 예수가 대들잖아 나중에 불안해가지고. 무슨 말이냐? 공자도 안 불안해요. 노노보세요. 불안함의 연속이에요. 세상 망할까 봐. 세상 망할까 봐 망할 것 같으니까 그런 대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야 이렇게 하면 망해 임마. 예수님도 마찬가지야. 망할 것 같으니까. 불안하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내 지옥 간다. 다 그런 거예요. 역대급 성인들이 불안했는데 여러분들이 편하면 안 되지. 그 불안함을 에너지로 삼고 우리가 그걸 직시하고 살아간다라는 것. 그러다 보면 내가 이 불안함이라는 것이 에너지가 된다는 걸 알게 돼요. 저는 안정 추구형이 절대로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편안할 때가 가장 불안해요. 그럼 다시 저는 불안한, 전 지금도 맨날 꿈꾸는 게 뭐냐면 다시 걷는 거예요. 다시 걸으면서 빌어먹더라도 걷는 거예요. 다시 그렇게 길바닥으로 나가고 싶은데 저는 나갈 겁니다. 길바닥으로 갈 거예요. 저는 나갈 건데 때가 되면 나가게 해줘요. 나가라 그러고. 저는 불안함을 항상 직시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저는 불안함과 함께 살아가지 불안함이 없는 게 더 불안해요. 뭔 핵폭탄 폭질려고 폭풍전야야 폭풍전야 이거는. 그러니까 유진 씨도 지금 당장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계속 살아가다 보면은 그런 것들을 직시하고 예전에 피했잖아요. 그렇죠? 피하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성공하려는 게 뭐야? 돈 벌려는 게 뭐야? 피하냐고 하는 거 아니야. 그거. 그러지 말고 직시하세요. 그냥 봐. 봐. 보면서 맞아. 맞으면서 가. 남편하고 싸울 때도 맞으면서 가. 그냥. 주먹질 말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된다? 결국은 그 모든 불안함이 유진 씨의 에너지화돼요. 어떤 사람에겐 불덩어리가 뜨거운 달구까지도 지옥 불덩어리지만 어떤 사람에겐 화력발전소가 됩니다. 같은 것이라도 어떤 사람에게 원자폭탄으로 히로시마를 초토화시켰지만 어떤 데서는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있는 모든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에너지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를 살려서 내 것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 그게 우리가 성화되는 거예요. 수행하는 과정입니다. 세상의 이치가 나를 에너지로 만들어준다.
그러니까 이 에너지가 사람을 모으게 하고, 이 에너지가 사람을 움직이게 하고, 이 에너지가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그게 고전에서 배우는 거예요. 불안함은 절대 여러분들 떨쳐서는 안 돼요. 오히려 받아들여야 돼요.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첫 술에 배부르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가세요, 그냥.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그러면 돼요. 안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아, 죽으면 할렐루야. 이풍진 세상에서. 자, 뭐또 하실 말씀 없으시죠? 자, 감사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